첫 번째 무대였죠. 웰컴 투 모모랜드 듣고 왔습니다. 일단은 모모랜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우리 모모랜드에게 저희가 휴지를 하나씩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매니저분께서 직접, 왜냐면 아니 땀을 안 닦잖아요? 그러면은 또 나중에 직캠 찍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상하게 나와,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선수 관리 차원에서 저희도 좀 지켜주시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 또 해가 좀 졌어요, 그죠? 예. 시원한 노래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모랜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저희 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네, 모모랜드입니다. 한 분씩 좀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제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지씨.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제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리더 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모랜드 멤버가 많다 보니까 한 번씩 소개 들어도 오늘 분량을 굉장히 많이 채웠어요, 지금. 네. 자, 모모랜드. 여기 지금 세계 태권도 한마당에 오셨는데, 아니, 그, 모모랜드가 참가한다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2위가? 네. 어떻게 참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제가 K타이거즈 분들과 함께 그 K걸즈라는 네. 그 여자 연예인들과 함께 웹 예능이랑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막 제목이 뭐였죠? 막 찌르는 소녀들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위해 그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희 씨는 태권도 좀 하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처음 도전해보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잘 알려주셔서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주희 씨도 그러니까 멤버들과 함께 공연도 하고 방송도 하면서 또 시간을 내서 그걸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끝나고 연습해서. 그러면 나머지 멤버들은 주희 씨가 연습할 때 나머지 멤버들은 주희 씨가 연습할 때 뭐 하시나요? 지금 뭘 시간 다른 연습하고. 주희 씨도 응원하고 그러는 건데. 저희 다른 연습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걸 모모랜드. 자, 그러면 혹시라도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희 씨가 내일 공연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공연을 주희 씨한테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이라도 이제 그 뭔가 요즘에 티저 영상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조금 맛보기로 조금 보일 수 있나요? 맛보기요? 네. 저희가 음악을, 그러면 태권도에 맞는 음악을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배운 실력을 조금, 나옵니다. 과연 주희의 태권무 실력 맛보기로 보여드립니다. 동작이 한 10대까지가 지금 돼요. 네. 일단 태산 맞기, 양손을 맞고, 얼굴 맞기, 황소 맞기, 얼굴 맞기, 손을 복치기, 거기다가 턴차기까지 들어갔고, 마지막에 지르기까지 대단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일 그러면 실제로 무대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 경기에 참여해서 아마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많이 좀 긴장도 되고 떨릴 것 같아요. 보통 멤버들과 함께하는 무대는 조금 편할 법한데 이게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좀 기분이 좀 어때요, 그러면? 아무래도 혼자 하게 되고 처음 도전해보는 그런 그 춤과 태권도를 네. 함께하는 그런 거여서 네. 또 많이 달라서 힘든데 또 같이 해주시는 언니들이 다 잘해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멤버들과 여러분 내일 주희 씨 태권도 한마당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는 그 모모랜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아니 뭐 띠가 너무나 많아서 아니 지금 일단은 뭐 혜빈씨? 네. 우리 혜빈씨는 주특기가 너무 많아요. 뭐 부산행 좀비 변신할 때 나는 소리, 만화 포켓몬 마자형 소리, 네. 인터넷 효과음 슈퍼마리오 점프할 때 나는 소리 뭐 아니 뭐 효과음 담당이세요? 아 효과음 네. 네 효과음 가장 자신 있는 효과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자신 있는 거 할까요? 자, 멤버들이 아쟁이요? 여기 없었는데 아쟁이 또 있어요? 아쟁이 네. 내가 인터넷에서 보다가 아쟁이 봤는데 네. 아쟁 그냥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반응이 네. 괜찮으면 바로 하나 더 이어가고 반응이 아, 네. 애매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곡으로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서 반응이 좋았던 적이 많이 없어서 할 수 있어요. 혜빈 네. 씨의 도전 네. 아쟁 소리 큐! 자 다음 곡 여러분 다음 곡 바로 들어야 돼요 지금 아 똑같은데 왜 저 지금 아쟁이 온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팬분들이요 반반이에요 어떤 분들은 바로 다음 곡을 이어가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떤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태빈 씨 다른 소리 있어요 혹시요? 부산행 아니 아 그러면 제가 네 제일 좋아요 안전한 거 안전한 거 도라이몽 성대모사 도라이몽 갑니다 태빈이의 도전 네 대남 헬리콥터 친구야! 어, 친구야! 자 그럼 아쉽게도 저희가 아쉽게도 저희가 그럼 다음 곡을 바로 네 감사합니다 아 이기에는 근데 보태기 찬스가 있어요 우리 네, 제인씨 네. 제인씨는 압력밥솥 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해주신다고 그것도 뭡니까? 네 제가 또 압력밥솥을 흉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왕 말 나온 거 바로 갑니다 제인씨의 압력밥솥 소리 큐! 아, 요거는 통과! 됐습니다. 다빈씨 피카츄 소리, 레디, 큐! 합격! 아, 합격! 자, 그럼 다시 우리 또 혜빈씨 아쟁 소리, 큐!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방송인지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어지는 무대 네. 한곡더 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다음 곡은 저희 데뷔 앨범의 네. 데뷔 곡인데요. 저희 짱쿵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짠!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짱쿵캉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좋아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모모랜드 무대 준비해주시고요. 화이팅!